안녕하세요. 아빠봄TV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벌써 출시가 된 지는 조금 됐어요. 2018년도 12월쯤 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팰리세이드 차량이고 출시되고 나서 여태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나온 게 아니고 연식 변경이 되면서 나왔던 캘리그래피 모델이고, 캘리그래피 모델은 이제 최고 트림을 이제 보통 현대에서 캘리그래피라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3.8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 가격은 4,710만 원 기본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따로 선택을 할 만한 게 없어요. 썬루프라든가 4륜, 요거 아니면 디젤. 요 옵션 세 가지, 뭐그 위에 파츠들은 있습니다. 뭐 VIP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드 스텝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할 옵션은 별도로 크게 없는 차량입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소개가 된 차량이지만은 이 차량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모습입니다. 전면부 모습은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요렇게 커다란 그릴, 커다란 그릴이 굉장히 인상적인 차량이고, 헤드램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데일라이트, 이렇게 이제 데일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향지시등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지금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헤드램프가 이제 총 3개가 보이는데, 위에 2개는 지금 요거 2개는 하향등이고, 그 말에는 이제 상향등이 이제 켜지는 그 헤드램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2구로 되어 있고, 그건 이제 LED 헤드램프가 아니고 일반 할로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카메라가 여기 보시면 현대마크 바로 아래쪽에 여기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HD2 옵션은 적용이 안돼 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요 양쪽에 옆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이제 프레스티지랑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그다음에 캘리그래피랑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 요 그릴 같은 경우가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그릴이 들어가 있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요 하단 부분에 크롬 라인 이렇게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요 아웃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은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방향지시등, 사이드 리피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일자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른, 이렇게 이제 조금 멋스럽게 표현을 해놓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잘 보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통으로 열리는 그런 도어 캐치 부분이고, 요게 이제 리퀘스트 버튼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키가 방전됐을 때요 레버를 열어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키로 문을 열수 있는 그런 장치고, 요거는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이제 그 사용 방법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요거 이제 20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이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휠에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바디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확실히 도심형 SUV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도어를 열었을 때 보면은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타고 내릴 때 여기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바지 이런 부분에, 바지 요 하단 부분이나 스커트, 긴 스커트 입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대어서 쓸려가지고 여기를 닦으면서 차량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차들이 이제 여기에 덮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루프랙이 이제 실버 페인팅 적용된 루프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유구는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어 쪽을 보시면은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LED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브레이크 밟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고, 방향지시등, 그다음에 이 아래서는 이제 후진등,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열고 지금 본 모습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이 작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항상 7인승으로 사용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이어 3열을 접고서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꽤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조금 단점이 저 가운데가 뚫려 있다는 거. 요거는 조금은 단점이기는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뭐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다 많은 짐을 싣고 다니진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를 올렸는데, 올리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나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등 각도가 보면은 얘도 조절이 돼요. 여기서 요거를 한번 더 누르면은, 요거를 네 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뒤로 약간 요 정도까지 살짝 더 누울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누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내 컬러가 이게 베이지 색상이에요. 굉장히 예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부담스러운 색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도 지금 베이지 컬러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트렁크 안쪽에 보면은 이제 별도의 또 수납 공간이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러리 키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화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요 하단 부분에도 적당하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요 공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파여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파여 있는데, 요거 이제 러기지 스크린을 요쪽에다 이제 사용을 안 할 때 이제 끼릴 수가 있고, 러기지 스크린은 요즘에 보통 별도 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는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템포러리 키트는 한번 열어보면은, 견인고리랑 드라이버, 그리고 템포러리 키트가 이렇게 이제 더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 템포러리 키트로 이제 바람도 넣을 수가 있는데, 바람 넣을 때 요거 생각보다 조금 불편합니다. 시각지에 꽂아서 하다 보니까 저거 조금씩 불편하고, 저 템포러리 키트는 저도 몇 번 사용을 해봤지만은 저거를 솔직히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공기 주입기가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해요. 휴대용 공기 주입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트렁크 쪽에 물건을 실을 때 그 긁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크롬으로 마감을 처리를 해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 한번 안에 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고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도어를 열었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잠금, 열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격 시동, 그 다음에 트렁크 여는 버튼, 이제 경보 빵빵빵빵 누르고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 위치를 찾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여기에 그 레버가 있어요. 요 레버를 당긴 다음에 요 레버를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키가 나오고, 요 키는 제가 저쪽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도어 트림, 도어를 열고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운전석 쪽 도어 트림이 생겼고, 보시면은 요 위에는 이제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 색상은 요게 약간 브라운 색상의 계열입니다. 카메라 상에서는 약간 어둡게 찍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 이제 브라운 색상 계열의 그 컬러고, 브라운과 베이지 투톤으로 되어 있는 실내 조합인데, 실내는 요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실내 베이지 색상은 너무나도 예쁜 그런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조가죽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이제 퀄팅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도어 포켓 쪽까지도 전부 다 가죽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웃사이드 문을 잠그는 버튼 열고, 아웃사이드 문을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방향 아웃사이드 문을 조절하는 거, 잠그고 여는 거, 그 다음에 창문 조절하는 스위치, 이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금 작긴 하지만 도어 포켓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보시면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운전석 파워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뒤로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트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높이가 움직이면서 보시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요렇게 앞으로 가면서 움직여요. 보시면은 요게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약간 요렇게 앞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요걸 뒤로 앞으로 해서 이제 시트를 조정을 해야 되고, 요거는 여기 앞에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벅지 받침대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받침 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번 실내 탑승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탑승하기 전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거 헤드램프 높이 조절 장치, 셀프 레벨링 장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제 그 뒤쪽에 사람이 어느 정도 탑승을 하는지, 그러고 뒤쪽에 무게를 좀 무거운 짐을 싣거나 그랬을 때 헤드램프 높이를 요거는 이제 별도로 조정을 하는 장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정, 이렇게 해서 이제 조명을 밝게 조정하는 거고, 후측방 경보 장치,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렁크 여는 버튼,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식으로 이렇게 레버를 다 내린 다음에 요거를 위아래 앞 안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인 다음에 요 레버를 이렇게 올리면은 나한테 맞는 그런 핸들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차량에 탑승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3스포크의 휠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음성인식이라든가 오디오 쪽 조정하는 버튼 리모컨들과 우측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트립 컴퓨터 메뉴들 볼 수 있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이쪽에 이제 우측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클러스터 디자인은 요건 아마 그랜저랑 제가 전에 그랜저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랜저, 그다음에 소나타, 팰리세이드 요 차량 산타페도 요거랑 좀 비슷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픽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보시면은 라이트 조정하는 장치, 라이트 조정하는 레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그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죽 핸들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펀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은 굉장히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쪽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요 UI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가 이제 그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기아랑 현대랑은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요거는 이제 뭐 거의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에어 벤틀레이션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오디오 내비게이션 버튼들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 공조기 그리고 변속 버튼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오토홀드 전방 감지 껐다 켰다 하는 거 ISG 전방 카메라 전후방 카메라 확인할 때 쓰는 버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요 스위치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산타페랑 이제 같은 구성으로 보통 버튼 배열이 돼 있는데 그래도 여기 약간 이제 떨어져 있고 요 공간이 약간씩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산타페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버튼이 막 그렇게 막 버튼이 산타페처럼 많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정작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센터 콘솔 박스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슬라이딩 식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요 컵홀더는 이렇게 해가지고 컵홀더 여기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닫아서 사용을 안 할 땐 이렇게 닫아서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박스를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도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은 그래도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가잭과 USB 소켓이 이렇게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이 차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도 있고 수납 공간이 그 센터 콘솔 박스 이렇게 아래쪽에도 보면은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 이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룸밀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프레임리스 타입 룸밀러는 아니고 이렇게 하이패스 일체형 룸밀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선글라스 케이스는 아니고 이건 컨버세이션 밀러 이렇게 해서 이제 뒷좌석 예, 앉은 사람들과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목적지,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할 때 검색하는 버튼, SOS 버튼, 실내등 버튼들과 선루프 버튼 이렇게 이제 있고요. 요건 이제 리어 선블라이드 이렇게 해서 뒤쪽은 선블라이드만 이제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앞쪽은 요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선루프를 이렇게 여는 건데 이 선루프 여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 수동으로 열기는 하지만은 이게 닫을 땐 무조건 수동이고 열 때는 이렇게 한 번에 같이도 열려요. 그리고 닫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닫은 거고 선루프는 슬라이딩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걸 버튼을 위로 이렇게 누르면은 틸트 이렇게 틸트업 기능도 되기 때문에 요거 틸트업 해놓고 다니면은 그래도 공기순환이 꽤 잘 돼서 요 선루프 기능 한번 이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요 기능 때문에라도 선루프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조수석 쪽인데 조수석 쪽 앞에 이렇게 열어보면 요 글러브 박스가 있고 요게 이제 아까 제가 키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 키 보면은 요 키가 있었는데 요 키로 요 레버를 이렇게 눌러서 이걸 닫으면은 여기 안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발렛을 맡기실 때 좀 귀중품을 놓고 가셔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다 이제 귀중품을 놓으시고 나서 귀중품 이렇게 해서 놓고서 이걸로 이렇게 닫고 열게요. 그 다음에 발렛을 맡길 때는 요 키만 요거는 빼고
요 키만 이렇게 맡기면은 그래도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물건은 요쪽 안쪽에다가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열도 한번 봐볼게요. 2열도 열고 보면은 2열에서는 뭐 이렇게 열었을 때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쪽 도어트림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동일하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2열은 커튼이 있어요. 커튼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커튼을 칠 수 있다는 장점. 커튼 있으면은 생각보다 이거는 활용도가 좋기는 한데, 커튼은 있다가 없다, 제가 지금 있다운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없게 지금 현재는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데, 요거는 조금씩 가끔씩 생각이 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1열 쪽에 보면은 1열 쪽에도 이제 시트 백포켓이 이렇게 그 인조가죽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덮여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열 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쪽에 2열 쪽에서 공조장치를 조정할 수 있는 레버들이 버튼들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열도 통풍 시트가 있기도 하고요. 온도 조절도 따로 되고 바람 세기도 따로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쪽 양쪽에 보면 이렇게 USB-A 단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충전에 대해서는 요거는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서도 바람이 나오는데 이쪽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돌돌돌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바람을 쓸 수 있는 간접 바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에어 벤틀레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꽤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데, 보시면 이렇게 손자구나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요거 재질상에 요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보면은 요거는 이제 헤드레스트 높이를 이렇게 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등 각도도 리클라이닝이 되고, 3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3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3열을 가서 한번 앉아볼게요. 이것도 지금 제가 앉았을 때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이렇게 그 이게 편안한 자리는 아닙니다. 편안한 자리는 아니지만 어딘가를 갈 때 이렇게 3열을 앉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앉았을 때 그렇게 막 못 앉겠다 뭐 그 정도의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USB 단자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리클라이닝, 뒤에 시트 각도가 조절이 돼요.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3열에 앉은 사람이 이제 등 각도를 조절을 해서 이제 탑승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3열이 그렇게 막 편한 좌석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 된다는 그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차량 한번 살펴봤고요. 요 차량 아무래도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를 두고 있는 시기의 차량이다 보니까는 지금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량 중에서 한 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넘고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차량이다 보니까는 뭐 가성비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요 큰 덩치에 캘리그래피까지만 안 온다 그러면 익스크루시브라든가 프레스티지 이런 차량들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차량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